2013년 1회 기사기출 문제 법률정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렬의 기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배열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배열 요소가 몇 번지부터 시작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로 구현된다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자, 순서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플래그 변수를 둬서 중간에라도 정렬이 완료된 경우 정렬을 종료하는, 자, 이러한 우리 알고리즘 이미 살펴봤었죠. n의 초기값을 10을 줬고요. 자, s는 0을 줬어요. 자, 플래그 변수 초기값 0을 줬고요. 자, s 변수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s 변수 보면은 0을 초기값으로 줬고 s는 s 플러스 1로 선증가를 시켰네요. 자, 먼저 선증가를 시켰고, 자, 쭉 내려와 보면, 자, 여기서 s 변수값을 어디서 비교했을까요? S를 종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J는 여기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J를 비교했는데 바깥쪽 5번 정답은 딱 S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죠? 자, 지금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겁니다. 사실 N의 10을 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죠? 그냥 여기서 9라는 변수를 써도 되는 건데, 자, 보세요.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N변수에 10을 받은 거예요. N변수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n-1가 비교했죠. 법률정렬의 가장 기본형은 지금 바깥쪽에서 s가 돌아가고 있네요. 자, 만약에 s변수라면 s변수는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간다 그랬죠. 자,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간다. 자, 그 안에 j변수를 썼네요. 자, 안에서 돌아가는 j변수는, 자, 역시 1번지부터 시작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n-i, 다시 말하면 n-s번지까지 가겠죠. 그래서 2씩 증가한다. 자, 지금 이 순서도의 변수대로 사용하자면 반복문으로 작성했을 때 법률정렬의 기본 반복문은 이렇게 됩니다. 자, s는 1부터 n-1까지, 자, 그 안에서 j값은 1부터 n-s까지 2씩 증가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따라서 j를 n-s와 비교했어요. 자, 그러면 s변수의 분기문을 보면 s는 0을 줬죠. 그리고 자, s는 s 플러스 1로 선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 형태로 봤을 때 n-1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s를 n-1과 비교해서 s가 n-1보다 작으냐라고 묻죠. 자, 그래서 yes가 될 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가 공부한 기본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yes, no 방향 바뀌었죠. 항상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yes, no 방향이 이런 식으로 거기 나와요. 자, 그러면 뒤집어야 되겠죠. 부등호 뒤집으니까, 자, s가 n-1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으냐가 되는 거죠. 항상 시험장에서 이 기본형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혼동되지 않아요. 자, s가 n-1보다 작으냐, yes가 되면 돌아가는 거죠. yes, no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부등호만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작으냐였으니까 크거나 같으냐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따라서 s가 n-1보다 크거나 같으냐, yes가 되면 종료라는 거고요. 자, no가 되면 다시 반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yes, no 방향을 잘 보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공단의 문제를 보면 yes일 때 돌아가는 게 아니라 no일 때 돌아가는 이 형태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 형태 잘 보시고요. 자, 따라서 s변수가 바깥쪽에서 돌아가니까 5번 정답 s가 될 거라는 거 찾았어요. 자, 그리고 안에서 j는 0, 그러면 1번 정답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j값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j는 j 플러스 1, 2씩 증가하는 선증가 만들죠. 빨간색으로 j변수 추적해보면 j값을 0을 받았고요, j는 j 플러스 1로 선증가 됐습니다. 자, j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n-s까지 가야 돼요. 자, 따라서 j는 n-s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원래 작은야가 기본형이죠. 선증가니까 작은야가 기본형인데 yes, no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은야를 뒤집어서 크거나 같으냐 형태로 바꾼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을 문제로 출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보여요. n-s나 n-1을 문제로 출제했으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반드시 이 부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법률정렬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 가로쳐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법률정렬은 바로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죠. 자, S는 첨자 변수가 아닙니다. J변수만 가지고 비교를 하죠. 자, 따라서 A배열의 J번지와 바로 그 다음 데이터를 비교하니까, 자, 그 다음 데이터는 A배열의 J+1번지죠 자,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자, J보다 뒤에 있는 값이 더 작으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A배열의 J+1. 자, 법률정렬 기본형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A배열의 J번지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A배열의 J+1번지. 자, 이렇게 검사하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이 뭘까요? 그렇죠. 플래그 변수. 여기서 플래그가 0이냐 물어서 yes이면 종료를 하는 거니까 플래그 값을 0을 주고, 자, 플래그 변수 값을 0을 주고, 자, 그대로 변함없이 계속 반복문을 다 수행했는데도 플래그 변수 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교환이 없었다는 이야기니까 종료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환이 일어난 이후에, 그렇죠, 플래그 변수 값을 1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플래그 변수 값을 1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교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렬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다 살펴봤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가장 기본 형태로 출제됐어요. 자, 따라서 1번 문제 정답은 J는 J 플러스 1밖에 될 게 없죠. A 배열의 J번지와 그 뒤에 있는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를 비교하죠. 자, 그리고 우리 교환 알고리즘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자, AJ 그대로고 AJ 플러스 그대로입니다. 쉽게 골라낼 수 있고요. 자, 플래그 변수 0을 준 다음에 교환이 일어난 경우에는 플래그 변수 값을 1로 바꿔요. 자, 따라서 한 번도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플래그 변수 값이 0이 되니까 자, 여기서 플래그가 0이냐라고 물어서 yes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정렬할 게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정렬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종료라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들어갈 건 뭐예요? 바깥쪽에서는 S 변수를 돌려줘야 되겠죠. 자, 반드시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거는 버블 정렬의 기본 형태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S 변수를 썼어요. S 변수는 1부터 N-1까지 갑니다. 자, 왜냐하면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맨 마지막 데이터는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N-1회 전 돌려주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요. 자, J 변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N-S번지까지 가죠. 자, N-S번지까지 1씩 증가한다. 자, 반드시 기본 형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왔으면 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J번지 값과 A배열의 J번지 값과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자, 뒤에 있는 값과 앞에 있는 값을 비교하죠. 자, 오름차순이니까 뒤에 있는 값이 만약에 더 작은 값이 나오면 그러면 교환 로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교환 로직 우리 많이 했으니까요. 자, TM 배열로 A 배열의 J 번지 빼고 J 플러스 1 번지를 J 번지로 옮기고 J 플러스 1 TM 배열의 변수에 있던 값을 J 플러스 1 번지로 옮겨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래그 변수의 역할 0을 초입값으로 주고 교환이 일어나면 1로 바꾸고 계속 반복했는데도 자, 이걸 한 번도 실행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교환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버블 정렬은 교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미 다 정렬이 됐기 때문에 자, yes가 될 때 플래그가 0이냐 yes가 되면 종료한다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블 정렬 언제든지 응용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형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어떻게 응용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